다이어트 할 때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. 맛도 있고 살도 빠지는 참치 두부초밥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두부 300g은 면보에 물기를 최대한 짜주세요. 참치 작은 한 캔도 기름을 최대한 제거할게요. 유부 12개를 손가락 3개로 꾹꾹 눌러 짠 뒤에 속을 넣을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. 볼에 두부, 참치, 조미 야채, 초밥 소스를 넣고 섞어주세요. 여기에 묵은지를 씻어 잘게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. 유부 한 장을 뒤집어 크게 한 숟가락 담고 다시 돌리면 쉽고 깨끗하게 넣을 수 있어요. 접시에 담으면 완성입니다. 쉽고 간편해서 누구나 따라하기 쉬워요.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습니다.